닷새전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9월 23일 오후 6시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에 지금도 게시자를 쫓고 있습니다. 범행을 예고한 날이 바로 오늘이죠. 야탑역 일대는 온종일 경찰의 집중 순찰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야탑역 주변을 순찰합니다. 도로엔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닷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9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곳 야탑역 일대엔 매일 40명이 넘는 경찰관이 특별 경계태세에 돌입했고 성남시도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범행 예고글이 게시된 다음 날엔 자신을 열심히 찾아보라며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글도 올라왔지만 경찰은 아직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시민들의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흉기 난동한다는 게 그 인터넷에 떴다는 게 아무래도 불안하죠. 다니면서 혹시 그게 나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야탑역은 지난해 8월 14일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현역과 불과 두 정거장 거리입니다.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월요일 날 야탑역 가지 말라고 그런 소문이 이렇게 돌았다고. 범행을 예고한 오후 6시까지 다행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분간 야탑역 일대 비상순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